다시 중간고사예요. 아, 진짜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는 배제하고 의미 전달의 강조에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공부하시고 해당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모티베이션에서 글자에다가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자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안녕 여러분.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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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쌩. 어제 남은 치킨을 좀 먹으려고 앉았어요. 여러분, 다시 중간고사예요. 여름방학이 끝났고 7주차 수업을 마치고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혼자서 피크닉 가는 영상 올렸었는데, 제가 지금 사이버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한번 사이버대 관련해서 브이로그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사이버대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듣기 때문에 찍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특강도 되게 많고, 사이버대인데 저희는 체육대회도 하고 장기자랑 준비해서 축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여가지고 그런 활동을 잘 하진 않지만 낯을 많이 가려서 저는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특강을 들으러 가기는 해요. 학교에 자주 최근에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뭐 학교생활하는 건 따로 찍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가 지금 제 일상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중간고사예요. 제가 저번에 나는 이렇게 과제 미루면 힘든 거 알면서 또 다음번에 미루고 있겠지? 미루고 밀어서 과제를 하는 게 이렇게나 힘든데 난 또 이러고 있네. 난 다음 학기 또 이러고 있겠지. 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딱 과제 제출 날까지 다섯 과목 제출해야 되는데 정확히 7일 남았어요. 오늘 22일이니까 29일까지거든요. 전부 과제가. 사이버대를 왜 들어갔고 사이버대에서 학교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담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집에서 과제하고 쉬려고 했는데 준기가 갑자기 우리 놀래? 이래가지고 갑자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짬짬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일상을 보냅니다. 저는 아니 그냥 소중량 안 쓰는 거. 이거 먹으면 이 까만 애가 까만 건 싫어. 까매졌다. 별로다. 이런 거는 처음 봐. 본 적이 없어. 네. 유닛.
50만원짜리 신발을 사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50만원짜리 아닌데? 그러면요? 40만원 47만원짜리 신발을 사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울어요? 살짝 울고 싶은 척 가봐야 돼. 뭘 자꾸 잠깐만요. 힘내. 환불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해 먹거나 짜파게티 뿌려 먹고 하면 되지. 자, 너 미끄는 말이지. 아, 왜 맛있잖아. 괜찮아. 그리고 정성당이 손글씨. 손글씨를 준다고? 손편지 나온 거 손글씨? 마음에 들어. 응? 그리고 색종이로 하트를 적어줬어. 아, 할 줄 알아? 배우지. 아니, 찢어서 좀 같은 건 좋아해. 이건 좀 접어서 주는 건 괜찮지. 찢어서 주는 건 좀 그렇지. 돈 많이 벌자. 일단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유튜브를 그만 좀 봐.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어. 응, 진짜. 아, 나 최근에 마라탕을 좀 먹고 싶었어. 미야. 근데 되게 맛있는 마라다. 그치? 맛있다. 진짜 맛있어. 국물이 장난 아닌데? 만두. 아까다. 새우 땡글땡글.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쉬는 시간까지 합해서 4시간 반의 수업이어가지고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다 놀고 와서 저녁에 과제 정리를 쭉 하고 잤거든요. 과제 개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 오늘 일을 다녀오고 이번 주는 진짜 쭉 달릴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정말 4시간 동안 말을 계속 하는 거는 저거 보통이 아니에요. 아, 잘 있었어? 어이 어이. 여러분, 저는 이제 과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보자. 어떤 과제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심리학의 이해, 웹툰 디자인, 유튜브 디자인 실습, 프레젠테이션 기법. 실시간 시험이 딱 하나. 심리학의 이해만 있었고. 근데 심리학의 이해 시험 잘 봤어요. 저번 주 주말에 시험이었고. 이제 나머지 이 네 과목의 과제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픽 요소를 활용한 도시, 지역 이런 거를 활용한 머그컵 디자인, 그래픽 원리를 활용한 띠, 벽지 디자인. 와, 이게 너무 어려운데? 머그컵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한 외 제출이에요. 끝났어요. 늦게라도 내는 게 좋으니까 무엇 하나 지금 만만한 게 없다.
있지만 오늘은 기한 외 제출인 그래픽 디자인의 아우 진짜 그래픽 디자인 지나간 거야 뭐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픽 디자인의 과제를 오늘은 하도록 하고 수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수업을 듣는 게 일단 사이버대 다니시는 분들은 다 본업을 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 수업 듣고 퇴근하고 나서 수업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프리를 하면서도 학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퇴근하면은 그 출석만 잘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망했었어요 학비가 있잖아요 130만 원 정도의 학비거든요 물론 일반 대학교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긴 한데 전 학기 성적이 몇 퍼센트 이상 넘지 않으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몇 퍼센트를 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 다 하면 돼요 제가 계속 장학금을 받다가 딱 한 학기를 진짜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장학금을 못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비를 다 냈죠 이게 어쨌든 내가 이 과제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30만 원이란 돈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고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과제를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뭐 출석 체크만 할 거면 제가 학교를 들어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업을 다 부지런하게 어떻게든 시간 내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과제를 하면서 배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중간 과제들이 있거든요 학기 중에 교수님들께서 수업이 끝나고 그냥 그 주에 맞는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략이 뭐냐면 그런 과제는 깔끔하게 포기하자 학기 중에는 수업 열심히 듣고 정말 집중해서 딱 일주일만 과제에 몰빵하자 나름의 제 전략이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어떤 학기는 장학금을 못 받기도 하고 어떤 학기는 성적이 돼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린 전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 하려면 내가 학기에 나오는 과제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좀 힘들겠다 물론 이것도 진짜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런 인간인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일주일 안에는 진짜 빡 집중하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의 과제를 해보겠어요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 해당 자동차의 영상이 쭉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밀착 취재 좀 할게요. 와, 바로 여기 수염이 진짜 많다. 와우. 와우, 수염이 짱 많아요. 와우. 마루는. 마루코. 마루이. 마루. 이뻐. 귀여워. 바로 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빵 만드는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한 개 대출 완료. 아 원래 제출을 하면 빵빠레 같은 게 막 이렇게 터졌는데 인터페이스가 싹 바뀌고 나서는 안 터지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붙어 있을 때 합숙하기 쉬울 거고, 또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짝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두 개가 근접해 있을 때 합숙하기 쉽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른바 물 공포증 같은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같은 얘기로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던 혐오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폭죽 소리와 총격 소리를 연합시켜서 오늘은 유튜브 디자인 실습 요거 과제를 한번 해보려고. 채널 아트 만들고 이렇게 채널 꾸미는 과제여가지고 그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또 내일 업로드 할 영상 편집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디자인 실습이랑 내 영상 편집. 그래서 오늘은 완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쇼폼 콘텐츠 편집 이런 외주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좀 컷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단톡방이 되게 많아요. 디자인 학부 전체 단톡방도 있고, 저희 과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 단톡방도 있고,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냥 편안한 분위기의 단톡방도 있고. 그런데 디자인 관련해서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요. 오늘 공공 디자인 토론회라는 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잠시 후에 저희 교수님도 여기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로 갑니다. 제가 원래 겉옷을 입고 왔고 지금 겉옷을 안 입고 나와서 좀 추운데, 학교가 언덕이 엄청 높거든요. 어김없이 땀이 범벅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겉옷을 여기 넣었어요. 지금은 좀 춥지만 백타 엄청 더울 거. 엄청 오르막길 올라오다 보면 사이버대가 나와요. 이 건물에서 주로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 학교 사이버대 건물 되게 크지 않나요? 몰라, 다른 학교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커요. 네, 이렇게 다카가 올라올 수도 있구나. 땀 좀 식히고 들어가야겠다. 이 집은
굉장히 멀어요. 일본이 위협 때문에 성장한 거 아시죠? 미국이 세계대전 때문에 성장했잖아요. 이 상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 문자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창문이 이렇게 굉장히 모던하지만 그 안에 뭔가 정상 배출이었습니다. 과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끝난 건 아니고 어야 뭐 다섯 과목 중에 드디어 세 과목 끝냈고요. 목금토 1, 4일 동안 이제 두 과목의 과제를 끝내면 됩니다. 본업을 하면서 해야 돼서 이틀에 한 개 끝낸다고 계획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뭔가 좀 끝내고 나면은 바로 자기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막 넷플릭스를 볼까 막 뭘 볼까 하다가 제가 사이버대학교를 왜 왔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말할 타이밍이 아예 없을 것 같다. 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자 해서 앉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선택지에 아예 없었어요.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싶고 그랬어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당장 대학을 가지 않는 건 좋지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웬만하면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랄까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닌데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 돈을 내고 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 집이 엄청나게 넉넉해서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뿐더러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말에 학교에서 취업을 했고 이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창업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22살이었나 23살 그때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업자로서. 그러고 나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사업을 했던 것 같고 만 나이 아니고 그냥 나이로 27살쯤에 영상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영상을 했어요. 그때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 너무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지금만치 막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을 때거든요. 하는 사람만 하는 정도? 우리 모두의 플랫폼이 되기는 전이어서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 편집을 하는 그런 크루에 들어가서 초반에 작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기회로 제가 그 영상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람있고 너무 흥미로운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그냥 즐겁게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별 5개에서 반 개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별 5개였어요.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 수강생분들도 느낄 테니까 이제 더 좋은 기회로 회사분들을 모아놓고 편집을 수업하는 일도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서 크리에이터 강사로 수업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일을 더 해보고 싶다, 더 디벨롭을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개인 레슨이나 이제 그룹 레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더 많은 기관에서 수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 큰 기관에 가서 수업을 하고 하려면 이제 졸업증명서를 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나 이제 대학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재작년에 든 거예요. 하자.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 하자.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웹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배웠던 툴들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별로 배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기본기가 됐더라고요.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영역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뭔가 살짝 좀 겁이 나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영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전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디자인적인 영역이 앞에 서면 제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못하는데 할 게 아니라 배워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디자인을 하는 거라면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역사부터 약간 이런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를 가는 게 맞겠다 나는. 그러면은 내가 좀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 뭐 되게 다양한 학교들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양사이버대가 굉장히 가깝고 뭐 사실 이렇게 학교에 갈 일이 자주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뉴미디어 디자인이라는 과가 있었고 주변에서는 왜 4년이나 다녀? 그냥 2년째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변 분들도 계셨는데 디자인과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2년제가 없었어요. 공부를 해보니 2년 안에 절대 배울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그래 그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후루룩 대학교에 오게 됐고 후루룩 그냥 갑자기 1학년이 됐고 지금은 2학년이 됐고 이렇게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가지 않고 32살에 대학교를 온 게 저는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해서 하는데도 이러는데 그때는 후회만 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필요해서 온 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들보다 조금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하게 됐던 경험들 또한 너무 값지고 그 선택에 대해선 후회가 없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활동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이버대는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축제도 하고요. MT도 가고요. 그리고 개강 파티도 하고요. 시험 끝나면 종강 파티도 하고요. 모여서 할 수 있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특강 말고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 첫 발을 디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고 저는 그걸 깨야 되잖아요. 그걸 깨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거든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면 힘들다. 자꾸 미루게 되고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지 제때 졸업할 수 있다. 교수님들 말이 무조건 100번 맞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용기를 내볼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에서 듣는 특강이 크로키. 이제 그림 그리는 크로키 수업이랑 오늘 들었던 인문학 강의인데 이런 수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인문학 책도 찾아보고 인문학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인문학을 좋아할지 몰랐으니까요. 뭐 TMI로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 좀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오래전 그 시대의 철학자들의 말은 왠지 다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인문학이 저의 약간 기댈 곳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큰 관심사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약간 TMI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이렇게 인문학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학생회가 있어요. 학생회 있고 되게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지만 학생회장이 뭐 공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번 학기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듣던 인문학 강의가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절망적이었어. 이 강의를 제가 왜 처음 가기 시작했냐면요 학비를 내게 된 1학년 2학기에 특강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거 내가 뽕을 뽑아야겠다.
내가 이 돈 뽕 뽑아야겠다 하면서 학교도 가깝겠다. 자전거 타고도 후루룩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나 동아리도 하고 이거 특강도 다 나가고 이거 해야겠다. 마침 그때 또 이제 회사 폐업했고요. 그래가지고 학업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됐죠. 그 130만 원 덕분에. 그래서 제가 특강에 나가게 된 거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이버대 학비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 아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요. 같이 공모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작년 졸업생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를 돈 내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장학금 혜택으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과제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장학금을 받을 거고요. 아무튼 좀 TMI가 있었고 그러면서 흥분해서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대학을 사이버대로 온 친구들도 있고 20살부터 시작해서 정말 70대, 80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특강을 듣고 오면 오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되게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 지식 부자. 내가 되게 뭔가 되게 큰 걸 얻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이 수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배우기 위한 열정, 의지를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는 되게 텐션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즐겁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자꾸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자꾸 같이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이버대로 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시고 뭐 이 분야가 더 배우고 싶어서 입학을 하신 분들도 정말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수업 듣고 과제 하느라 바빠서 학교에 막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이렇게 혜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사이버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좀 그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잠 줄여가면서 과제하고 수업 듣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1학년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에서야 그나마 막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라도 생기는 거지 그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그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이버대를 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또 남은 과제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이렇게 들고 하는 거를 미국인 브이로거가 이렇게 하는 걸 들고 되게 멋있어서 따라해봤는데 멋있었나요? 안녕 여러분. 미치겠네 진짜. 저쪽 아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 뭐가 엄청 건조해. 아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약을 먹을 상태인데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로 오늘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옥탑방 청소하는 브이로그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 브이로그를 찍은 지 되게 오래됐고 좀 잘 편집해서 올리고 싶었던 영상이어가지고 어제 그저께는 계속 편집을 했어요. 외주 편집하고 이렇게 본업하면서 지냈고 이제 내일이면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거든요. 지금 과제가 두 개가 남은 상태예요. 제일 어려운 과제들이 남았는데 저 지금 집에 있으면 무조건 잘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상해. 그리고 약을 먹었더니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막 나가려고 옷 입고 있는 상태고 아 이게 웹툰 디자인 그 과제가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출 항목 웹툰 작품 기획서 일단 기획서는 할 만해. 웹툰 캐릭터 기획서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앞면, 옆면, 뒷면이 포함된 세 번째 웹툰 컨셉 아트. 그리고 4번 웹툰 콘티 15컷.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집에서 지금 잘 수가 있는 상황이겠냐고요. 업로드를 끝낸 토요일에 저의 상황이고요. 저는 빨리 나가서 기획서라도 빨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제가 만든 캐릭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만든. 여러분, 새벽 3시 18분 웹툰 디자인 과제 완료 제출합니다. 정상 제출되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이건 진짜 프레젠테이션 기법. 이건 또 어떡하지? 와, 15분 남았어. 완전.